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시야가 안 마려워. 맞아 맞아. 시켜 먹을걸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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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근해졌네. 말씀 드려봐라. 알려야지. 무리하다 잘못되면 어떡해. 확실한 거겠지? 확실하지. 두 번씩이나. 아, 믿어지지가 않아. 한편 겁도 나고. 겁날 거 없어. 옛날엔 열 몇 살 애들도 다 나왔어. 지금도 10대 미혼. 아니 어떻게 몰라 이 순진한 거사. 아, 오빠 문제로 아무 신경 못 썼어. 맞아. 얼마나들 기뻐하실 거야, 어른들. 병원은 몇 주 있다가 가. 그래야 확실하게 나와. 지금 가봤자 어차피 소변 검사야. 어? 우리 딸은 이렇게 기쁨만 안겨주는데 명색이 아들은. 엄마, 나 이제 태교해야 하니까 오빠 문제로 신경 안 쓸래. 그래. 속 끓이면은 안 돼. 마음 편하게 가져. 내가 태교 잘해서 니들 심성 고운 거야, 선하니. 에휴, 너무 선해서 육선증식 과부장가 되고. 이제 뭐 방법 있어. 안 들어먹는 걸 어째. 하여튼 딜해. 얼른 가. 나야 저녁 먹여 보내고 싶지만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전화하고 해서 보낼 테니까. 나가요. 네. 절대 무리하면 안 돼. 급히 펄떡 일어나지도 말고.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돼. 저기 임신 태교책 사서 킥 보낼게. 우리 속옷 있을지 몰라. 그래? 아유 대견하고 짠해.